수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정말 좋죠? 낮에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 걸을 수 있고요. 밤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걸을 수 있고요. 아, 맞아요. 그런데 산책하면 이게 또 필수잖아요? 뭐다? 그렇습니다. 산책에는 음악이 필수인 만큼 오늘 엠카에서도 좋은 노래를 잔뜩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산책할 때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이 계절을 만끽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무대는 바로 봄 스페셜 스테이지입니다. 데이브레이크와 루시, 완벽한 두 밴드의 콜라보 무대와 봄 햇살 같은 비주얼 그룹이죠. 어제 엠카를 위해 따뜻한 봄 캐롤을 들고 온 빅톤의 무대가 준비 중이고요. 엠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분들이죠. 봄 새싹처럼 파릇파릇한 신인 유나이트의 데뷔 무대와 21세기 소년들로 돌아온 이펙스의 컴백 무대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카운트다운에서 강력 추천하는 아이브와 드림캐쳐 권은비, DKJ의 무대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주부터 1위 결정 생방송 투표 참여 방법이 달라졌죠. M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 mbet.world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아직 접속 안 하신 분들 서둘러 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 먼저 확인해볼까요? 뭐요? 주세요. 유수씨, 지난주에 보컬 챌린지에서 함께한 우연히 봄 기억하시죠? 우연히 내게 오나봐. 와, 그럼요. 정말 좋았어요. 아, 노래가 몇 시 동안 머리에 맴돌았잖아요. 오, 네. 그래서 오늘 엠카에서 봄맞이 2탄 봄 스페셜 스테이지를 다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직 이 무대를 위해서 엠카를 찾아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봄 캐럴 숨은 명곡 5월에 다시 들려줄 빅톤 준비 중이죠. 오랜만에 만나볼 5월의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꽃길만 걷고 있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루시가 함께 만드는 빛나는 케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선물한 곡으로 두 밴드가 만들어낸 낮과 밤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주시고요. 이어서 이번 주 1위 후보 아이브의 무대까지 쭉 함께합니다. 네, 그럼 엠카 봄 스페셜 스테이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빅톤 나와 주세요.